하실 건가요? 어젯밤 이야기. 어, 좋아요. 네네. 그래서 저 바지랑 저거 저렇게 입고 한다 봐. 저런 옷은 어디서 구했대? 바지나 저거 무술하는 분들 입는 바지 아닌가? 보세요. 얼마나 박력 있는지. 오, 춤도 추시네. 어머. 아, 너무 귀여우셔. 나 전화를 반했어. 너무 귀여우셔. 지난번부터 그래서 전주를 입으로 하시더라고. 골반 치는 거 보세요. 괜찮아요. 박장 가면 괜찮아요. 박장 지금 약간 싱크가 안 맞는데요? 어젯밤에 난 내가 미워졌어. 빰빰. 어젯밤에 난 내가 싫어졌어. 박차가 줘. 밀리는 것 같은데. 내 친구들이 너의 손을 잡고 춤출 때. 귀여워. 중독적이에요. 작전이 좋았다. 춤출 때.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가 없는 난데 너는 그걸 왜 모르니? 왜 모르니? 어젯밤에 난 내가 미워졌어. 야, 이제 끊어. 빙글빙글 돌아가네. 지쳤어. 나 혼자 오래 썼지. 아, 근데 발전했다. 작전이 좋아. 물무르니 춤이. 춤 어때요? 그러니까 약간 춤이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네. 아, 뭔가 그 잘하는 건 아닌데 약간 중독적이긴 해요. 약간 옆에 사람을 좀 신나게 해요. 네. 네. 어, 뭐지 하면서 자꾸 보게 되는 그런. 중독성이 있어요. 네. 와. 와. 와, 진짜 최선을 다했다. 아니, 근데 너무 귀여우셨어. 심사평하겠습니다. 박범 장담할 수 없어요. 노래는 박범이 훨씬 잘했는데 분위기가 정원 셰프님이 너무 좋았어요. 박범 씨가 부른 태클을 걸지만 이제 제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 이 노래가 나온 지. 네. 이건 16비트 펑키 리듬이에요. 그래서 리듬 위주의 어떤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머리에서 이미 이제 캐치를 하시고 인지를 하셨어. 예, 그래서 나름대로는 잘 부르시려고 그리고 듣기에도 괜찮았고. 곽범 씨는 디테일을 살려서 부를지는 아직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센스거든요, 노래하는 센스. 어디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볼륨을 내고 하는지를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놀랍고. 아, 좋다 좋다, 칭찬. 그 곽범 씨는 그 기대했던 성량보다 왜 덜 나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맞아, 아까 제가 그랬죠. 목에서 빼니까. 그게 발성의 문제인 건데. 네. 뭔가 100이라는 숫자가 올 것 같은데 딱 들어보면 한 70, 60밖에 안 오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기대치가 높았어. 정호 형이 이길 수도 있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호 형 씨는 안무를 이렇게 보이려면 확실하게 청중들을 압도하고 웃음을 자아낼 수 있게끔 하는 프로페셔널적인 기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점은 저는 진짜 높이 사고 싶습니다. 예. 예. 노래는 그러나 약간은 빈약했을까. 그, 이건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전주 때 그 하신 스텝 있잖아요. 그게 있는 춤인가요? 그러니까 그 원래 가수들 많이 하는 스텝인데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 갖고 하시는 건지.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스텝인 것 같아요. 어쩐지 안정돼 보였어요. 인정입니다. 저 춤은 정호 형만 주세요. 그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제 콘서트에 게스트를 저런 그림이면 어떨까라는 지금 그 어머, 야, 이거 누가 될지 몰라, 진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게끔 만드신 것 같아서. 야.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희끼리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긴장한다. 승패. 어? 무조건 뭐. 어. 무조건 이분. 어? 그쵸? 어머머머머. 바로 나왔습니다. 어? 네. 데스매치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우와, 좋은 쪽인가 봐. 좋은 거 봐. 의외라고? 설마. 시크릿. 누구야? 곽범 씨. 어? 어? 뭐가 의외? 아니, 놀리는 거야? 정원 셰프님 놀리는 거야? 두 번 죽이는 거야, 아니야.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노래가. 어. 너무 차이가 좀 심하지 않았어? 심하게 했죠. 네. 곽범 씨. 와, 진짜 의외다. 야, 잘한다, 잘해. 잘한다, 잘해. 와. 저도 제가 아닌 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은근히 기대했거든요. 은근히 기대했는데. 기대하셨대. 그게 아니라 처음 왔는데 의외로 잘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